말씀은 당신은 영광의 왕 예수님의 변화산 그 변화의 사건에 대해서 유대한 말씀 같이 묵상하고 또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과거의 반복 속에서 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재생되는 거죠. 또 반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도 사실은 미래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그 기대의 그 틀을 어디서 찾아요? 과거에서 찾죠. 예. 뭐 좋아진다, 발전한다. 발전한다는 것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과거에 두고 있죠. 그래서 과거보다 좀 나아지는. 그럼 과거보다 못해지는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그건 과거보다 더 못한 과거예요? 아프리카 가면 그거 금방 느끼죠. 우리는 아프리카 불쌍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아는 목사님이 학교에서 오지 체험, 기아 체험을 했다고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통짜 배옷을 입고 그리고 개들이 먹는 죽을 써가지고 그걸 어디서 소개했나 봤더니 기아 아니죠. 월드 비전에서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이제 안 그런데 속으로 통짜 옷 입고 이렇게 죽 이상한 죽을 먹고 맨발로 이렇게 다니는 체험을 기아 체험, 아프리카 체험이라고 아이들에게 시킨다는 얘기를 듣고 글쎄 요즘 안 그렇다고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민속촌 같은 데를 가야 우가우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매연이 좀 심하고 쓰레기가 좀 많아서 그렇지 핸드폰은 우리보다 더 많이 쓰고 또 문명, 교육, 또 혜택된 삶에 대한 욕구는 훨씬 더 강해요. 성취 동기가 훨씬 더 강하단 말이죠. 아시아가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은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엄청난 상승 욕구, 성취 욕구를 가졌기 때문이죠. 뭐 교육, 뭐 다른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이 잘 살고 싶은 그 욕구가 한꺼번에 몰아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죠. 아프리카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지금 지구에서 마지막 기회의 땅입니다. 뭐 부동산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리고 정말 그 슬럼과 같이 생긴 그런 지역에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 상권이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 그 코 묻은 아주 작은 돈들이 그러나 바글바글 보여서요. 굉장한 상권을 이루고 있고 지하자원도 많고 변수도 많고 그래서 기회의 땅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느끼는 것은 일단 우리보다 못하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습을 보죠. 그럼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 것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 산다는 것, 발전이라는 것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다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일은 과거보다 어제보다 나을 거라 또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럴 거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보니까 이 저발전된 나라들, 이제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비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기도 쉽고요. 그들의 생각이나 존엄성도 우리만 못할 거라는 생각이 보통 착각이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갈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다시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불쌍하거나 더 못한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뭐 파리가 붙어 있다고 이제 우리 교인들도 그런데 글쎄요. 여러분 어릴 때 그 파리 붙어 있는 식사들을 안 하셨나요?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뒤로 돌아서면 파리 있다가 돌아서면 또 쪼고 먹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기생충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과거의 재생이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 미래,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다가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이 기대하는 카메라나 악기나 스마트폰이나 뭐 그런 것이 새로운 버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미 개발되었을 거다. 또 이미 기술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 이미 그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과거를 싹 지워버리면 우리는 다시 돌멩이 들고 우가우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은 우리가 차분차분히 준비를 해서 미래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갈수록 과거에 더 많이 묶이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이 영성과 믿음이 깊어질까요? 아니면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뭐 100% 줄어들어요. 저는 지금보다 젊을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들이 가끔 왜냐하면 교회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가끔 이렇게 불신앙적인 표현이라든지 전혀 믿음 없는 소리 같은 것들을 할 때 좀 의심스러웠어요. 저 사람들이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이렇게 소위 노래한 사람이 발성된 소리가 아니고 그냥 확 지르는 걸 뭐라 그래요? 생소리, 예, 생소리. 악기에서 잘 울려지고 제대로 된 주법에 의해서 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띡띡 띵띵 거리는 소리, 그 생소리죠. 불협화음. 신앙의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사귐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인간적인 이야기, 육성, 생소리가 나는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가짜 신앙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세월을 겪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로 그와 같은 위험을 같이 맞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 자꾸 기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일을 믿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라는 건 전부 다 과거에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믿음을 잃고 건강에 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잘 나가던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기억들을 내 안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성장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기반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갈수록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탄성한계, 즉 반환점을 벗어나버려요. 그게 이르면 20살이 될 수도 있고 30살이 될 수도 있고 40살이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대개 40대가 지나면 그 반환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옷도 새 걸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뭔가를 배워보기도 하지만 생각은 멈춰 있습니다. 뭐에서? 반환점 과거에서. 그래서 그 과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무슨 소리가 나요? 예? 생소리. 생소리가 나요. 즉
서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게 없어요. 언젠가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그리고 기대되는 이야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 그 안에 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현세, 하나님을 떠난 피조된 자연의 세계예요. 그 피조된 자연의 세계, 그건 언젠가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내일 핸드폰이 새로운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물질적인 현상적인 세계 속에서 결국은 소멸되어가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네? 트리나 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애벌레들이 어디론가 가니까 어디 가나 그랬더니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면 뭔가 새로운 세계가 이럴까 해서 올라가 봤더니 그래서 다른 애벌레들을 막 밟으면서 올라갔더니 나무 둥치 위에까지밖에 못 올라가. 나무 둥치 위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밟고 밟으면서 올라가는 유한한 애벌레의 둥지의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란 없어요. 그 안에서 미래란 없고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30 이상 된 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와 획기적으로 다른 것을 경험하셨나요? 세상 속에서 아니면 관계 속에서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전도서가 딱 맞는 거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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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변화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기대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미 뭔가 있는 것을 포장해놓고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모를 뿐이에요. 열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뭔 줄 아세요? 이건 우리 과거에 없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건 신화의 얘기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신화의 얘기들은 그냥 초월적인 세계와 인간의 세계라는 것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는데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과 육이라는 어떤 전혀 다른 존재가 있어서 이 유대인들도 이 네페쉬, 육과 분리되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죠. 그래서 육체에서 이탈하면 그 네페쉬는 소울, 마치 어두운 그림자 나라와 같은 저 어두운 망각과 그리고 무기력한 무능력의 세계로 영은 어디론가 간다고. 그래서 그 영이 잘못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유령으로 잠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 육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유한하고 썩어질 이 현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세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럴 법한 이야기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던
그리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전혀 없는 일이에요. 저절로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반환점을 돌아버려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세계와는 전혀 만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진정한 초자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뻔한 우리의 생각들 밖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느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영혼과 우리와 다리를 놓는,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를 놓는 중요한 사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고 당연히 이것은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저절로 믿음이 가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한한 인생 속에 썩어질 인생 속에 사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인가 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죠? 신봉사가 눈을 어떻게 떴다고요? 심청이 하도 보고 싶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보고 싶어서. 근데 심청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공양미 300석 때문에 눈을 떴다고요? 아니, 그건 중들이 이미 먹었어요. 네? 300석은 이미 먹었다고. 그래서 이미 지나갔어, 그거는. 네. 잘 드신 분이나 드시게 놔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심청이 왜 눈을 떴어요? 딸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하고 눈을 팍 떠봤더니 퍽 뜨였네. 그 신부 봉사가 눈이 뜨니까 다른 봉사들이 놀라가지고 여기서도 번쩍 저기서도 번쩍. 네. 그런데 기대감이죠. 기대감. 네? 그래서 그렇게 효를 다하는 딸을 둔 아버지가 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는 작잠 이상의 고려시대의 그 교훈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상식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도덕적인 선에 대한 감각에 어울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그런 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개연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을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그게 상식적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은 누군가가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진리의 세계에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새로운 지각의 세계를 보이지 않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 또 새로운 지각을 열어주는, 안내해 주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을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지각을 열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리에 처음 간 사람이 물론 책이나 잡지나 안내서를 보고 에펠탑을 계속 봐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에펠탑 앞에서 차가 딱 서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그 거기다가 조명을 해가지고요. 그 휘황한 탑이 이렇게 쫙 잔디밭 위에 서 있는 그 실루엣을 봤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예. 이야. 예. 그 새로운 어떤 인카운터, 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ET에서 또 예, 클로즈 인카운터라는 데서 이 낯선 미지의 외계인들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판타지라고 생각하죠. 예?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야. 예? 어제 만났던 그놈이 예, 저 친구 불평 잘하는 친구가 오늘 또 만나니까 아 오늘은 나한테 또 무슨 불평을 쏟아낼까 그런 나의 기대감 혹은 내가 좋아하던 사람 만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로 기쁘게 할까 어떤 그런 기대감 아니면 내가 지금 뭐가 막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어제보다는 내가 좀 다리가 잘 움직여가지고 어제는 걷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미래가 아닌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그런 전혀 새로운 인카운터 조우 야, 이게 우리들의 삶의 축복일 수 있다는 거를 그런 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잠깐 동안만 먹고 사는 문제,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지갑에서 돈을 조금이라도 세어보고 있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계 얘기가 아니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세계가 아니니까. 우리들의 세계는 예측 가능하고 어제의 이야기, 그리고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에 다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반환점을 돌아버려 탄성한계를 넘어서 그래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우리는 예 흘러간 옛 노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감각이 새롭다고 하지만 예 우리 40대 집사님들은 이문세까지가 마지막인 거예요. 예, 요즘 가수들 좋아해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 좋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도 문세 오빠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할아버지인데. 왜냐하면 반환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탄성한계를 넘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경 어디다 놨더라? 안경, 그래, 내가 항상 눕는 자리 왼쪽 편 30cm에다 놓는다. 안 그러면 나는 안경 없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거기다 벗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안경을 쓰는 순간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안경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에잉.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칠칠치 못해가지고 예. 전에 어느 교회에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교회에 있다가 나가면서 참 내 우산 놓고 왔네 나가니까 한 분이 그랬대요 에이, 70밖에 안 먹은 녀석이 예. 그런 것도 하나 못 챙기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농담이고 우스갯소리지만 네. 어떤 자기 만족감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좋아져야 된다고 좋아져야 된다고 통일이 돼야 한다고 우리들의 다음 세대의 교육은 더 나아져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와 보시니까 어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때부터 본전 생각해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나이다. 아,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아, 좀 가만히 좀 따라와. 근데 우리 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될까요? 야, 그런 거 좀, 너희들 그런 거 신경 쓰고 있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왜 기도하면 병이 안 낫죠? 하여튼 말하는 거라고는 그들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고 피해의식, 본전생각, 그리고 두려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로운 분을 만났다는 기쁨과 거기에 인생을 건다는 즐거움으로 그들은 따르기 시작했는데 파도만 쳐도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파도만 쳐도 바람만 불어도 바람만 불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우리를 버려두시나이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지난주 아니 이번주 3일 동안 어떠셨어요? 주변에서 은혜 받은 얘기만 하던가요? 교인들을 만나는데도 또 무슨 불평을 얘기하진 않던가요? 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나요? 뭐가 어떤가요? 그러면서 서로 업돼요? 서로 힐링이 돼요? 아니죠. 서로 낙심되죠. 어느 순간인가는 더 이상 새로운 게 없어요. 교인들을 만나도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라앉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앙코르 인생, 어제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을까 하는 게 궁금한 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교인 중에 쌓여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현실의 벽이란 그렇게 높은 것인가? 예수님도 세례요한이 죽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이 세상 속의 존재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비를 걸고 기적이 일어나도 조금도 거기에 감동받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뜨릴 생각만 해요. 제자들도 사우정 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4천 명이 먹고 그리고 병자가 일어나도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가라앉아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태복음 7장에 바로 그 트랜스피그레이션, 메타모포시스, 이 변형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형사건이 왜 영광된 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속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명백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는 과거에 의해서 밀려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란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불도저로 그 땅을 다 밀고 고층 빌딩들 세워가는 것처럼 그런 게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신음하고 그리고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한 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샌들을 신고 그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반환점을 넘고 그리고 탄상한계를 넘어서 버린 그런 존재로 계시지 아니하고 아마 헬몬산일지 모르겠어요. 2800m나 되는 그 높은 산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신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셨나요? 희고 눈부시게 변화되셨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지만 어차피 이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단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우리 옆집 동네 아저씨가 아니면 동네 아줌마가 예쁘거나 친절하다는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얘기 갖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서 다시 변화되시는 거예요. 너무나 빛나게 변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런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게 그냥 판타지가 아닌 게 옷이 그 얼굴의 변화, 이 몸의 변화 때문에 옷이 다 시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변화란 제가 말씀드린 변화란 썩어질 것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 악취나는 것으로부터 향기나는 것으로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달동네에 연탄을 두 장씩 들고 올라가는 데에서 오거나 아니면 어제 못 쓰던 것을 고쳐가지고 내일 쓸 수 있게 만들거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없는 거라면 여러분 지금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라도 하시고 그리고 예 구겨진 빨래라도 좀 다리시고 아이들과 함께 일기라도 쓰세요. 예, 그게 내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사는 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변화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리고 그분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라면 가이드를 받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유명한 랍비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변화는 뭐를 말하는 겁니까? 허무와 공허와 혼돈으로부터의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깜짝쇼가 아니라 데이빗 코퍼필드가 만리장성 뚫고 지나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흑암과 공허와 혼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무에서의 생명의 창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의 변화가 말씀해 주는 것은 약속이 성취된다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단 한 번 있는 일이고 그리고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영과 육이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영혼 불멸 사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실제로 숯불에 구운 숯불 고기를 드실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실제로 변화된 전혀 새로운 모습의 존재. 즉 인성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변화되신 바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다르게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된다는 예수님의 변화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 이것은 과거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럴 권세를 가진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생명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성취하셨다. 그 증거가 바로 변화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예배 자리에 오셨지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과의 자리에서 말이죠. 예,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듯이
뭔가 그런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를 얻어가지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은혜의 불연속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기 전에 나빴기 때문에 갈 때 뭐 나쁘거나 아니면 조금 위로를 받았거나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완전히 혼란된 상태에서 왔는데 전혀 깃털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의 불연속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우리의 생명을 빚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은 내가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반환점 돌아설 필요 없고 그리고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머무실 수 있는 것. 천국은 어디냐?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들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곳, 그 새로운 자연,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가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하루만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만 자꾸 하면서 물질적인 생각만 자꾸 하면서 내일 하루가 평안한지 경험해 보세요. 아니요, 지옥 같을 겁니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물질 걱정될 거고 미운 사람 다 생각날 거고 교회 가기 싫을 거고 말씀 보기 싫을 겁니다. 그리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피부가 변화돼서 옷까지 하얗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어두워져가지고 옷까지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누가 얼굴을 보면 왜 이렇게 안색이 어두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나를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의 곁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 그들 둘 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줬다. 모세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음은 시체는 어디서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엘리야도 요단강 건너는 듯이 하더니 유야무야 하더니 올라가 버렸어요. 예, 물론 불로 된 병거를 타고 사라져버렸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 만약에 원하시면 가서 저 밑에 가서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된 김에 여기다가 원하시면 텐트 셋을 치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리고 그 변화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날마다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들의 이 현실의 삶에도 주님께서는 부르심을 담아두셨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개선하려는데 여러분 너무나 애쓰지 마세요. 북한하고 이번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내년쯤 포 또 쏠 거예요. 저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확성기 또 방송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없앴잖아요, 그죠? 갖고 있잖아요. 잠깐 스위치 꺼놓은 거겠지. 거기에 그렇게 많은 것을 걸 수가 없어요. 이태석 신부가 남 수단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줬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내전이 일어나서요. 그가 가르쳤던 학교 뭐 다 쑥대밭 금방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물론 선한 노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일에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 아니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 주님께만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예배와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우리는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주름진 얼굴로 다 안다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그렇게 옛날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거기에는 더 이상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일들을 주님 앞에서 기대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내일은 어제의 연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트려 보여주시는 전혀 새로운 세계입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지난주에 생명의 삶 한 두 바퀴 돌았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새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처음 악기를 배우던 그 두근거리고 떨리던 그 마음으로, 내가 처음 노래를 불러보던 그 설레임으로, 전혀 낯선 존재를 만날 때에 그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꿈을 가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그와 같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